안녕하세요. 레트로봇의 이달입니다. 오늘은 포텐독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포텐독 카드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저희가 포텐독을 제작하는 2년 동안 애니메이션만큼이나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한 게 포텐독 TCG, 포텐독 트레이딩 카드게임이었는데 처음에는 카드게임을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우리가 과연 이걸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알고 보니 대부분의 TCG 게임 방식이 제가 한때 10년 동안 매일 점심시간마다 회사 동료들하고 같이 즐겼던 뱅이라는 카드게임의 방식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알게 됐고 회사 내에서 카드게임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을 모아보니까 의외로 3명의 카드게임 매니아가 있더라고요. 한 명은 하스스톤을 레전드까지 찍었던 사람이고 한 명은 매직 더 게더링을 비롯한 각종 TCG 게임을 두루 섭렵했던 사람이었고 한 명은 포켓몬과 유희왕 카드게임을 열심히 수집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정도 구성원이라면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게임 개발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포텐독 TCG를 개발하면서 저희가 중점을 뒀던 부분은 편리성이었는데요. 대부분의 TCG는 계산기나 혹은 종이와 펜이 필요하다는 불편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반면에 뱅이라는 게임은 카드 뒷면에 그려져 있는 총알들을 다른 카드로 덮어서 가리는 방식으로 남은 방어력 점수를 표시하는 편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고 이게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카드 자체를 이용해서 남은 방어력을 표시하는 방법을 궁리하다가 육각형의 카드 모서리의 방어력 점수를 표기해서 이렇게 카드를 회전시켜서 남은 방어력 점수가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을 보완하게 됐습니다. 이 방법은 뭐 뱅의 방법만큼이나 혁신적인 방법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개발한 게임은 전장에 최대 18장의 카드를 배치해서 전투를 벌이는 방식이었는데 저희는 이 게임의 룰이 다른 TCG의 룰에 비해서는 쉽다고 생각했지만 TCG를 해보지 않은 초보자들에게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서 초보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입문자용 게임인 포텐독 크래쉬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포텐독 크래쉬는 전장에 4장의 카드만 배치해서 같은 위치에 있는 카드끼리 1대1로 대결하는 방식이라 2-3분이면 쉽게 배울 수 있고 초보자들도 금방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니까 포텐독 TCG의 룰에 어려움을 느끼는 초보자분들은 우선 이 포텐독 크래쉬를 통해서 포텐독 카드의 기본적인 로직을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올리고 있는 포텐독 크래쉬 플레이 영상은 실물 카드가 아닌 온라인상에서 플레이하는 영상인데요. 실제 카드로 게임하는 것보다 촬영이 훨씬 수월하고 화질도 깨끗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저희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게임은 제가 직접 제작했는데요. 코딩을 일도 모르는 제가 이 온라인 게임을 제작할 수 있었던 건 테이블탑 시뮬레이터라는 스팀 기반의 게임 제작용 앱 덕분이었습니다. 이 테이블탑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면 웬만한 보드게임은 다 온라인 게임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테이블탑 시뮬레이터 광고가 되어버렸는데 절대로 광고비 받은 건 아니에요. 제가 써봤더니 정말 좋은 툴인 것 같아서 추천드리는 겁니다. 포텐독 크래쉬 플레이 영상은 저희가 e스포츠 형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순위가 낮은 플레이어가 바로 윗순위의 플레이어에게 도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꼴찌의 도전으로 시작해서 경기에 이기는 플레이어가 바로 윗순위의 플레이어에게 도전할 자격을 얻게 되고 챔피언에게 도전하는 경기까지가 하나의 라운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는 이제 챌린지 리그라고 부르고 있는데 현재는 회사의 직원들끼리만 챌린지 리그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도 가다랭이라는 닉네임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챌린지 리그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리그에 초대해서 온라인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니까 승리할 때마다 또 푸짐한 상품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텐독 크래쉬를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단순한데도 이기려면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의외로 깊이가 있어서 기억력, 사고력, 연산능력 같은 이제 어린이들의 두뇌 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재미가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저희가 점심시간에 대회를 하는데 항상 점심시간을 넘기거든요. 게임하다가 저희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미가 있는 게 신기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포텐독 크래쉬를 아는 사람이 아직 많지 않지만 곧 이 게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포텐독 크래쉬는 포텐독 TCG 스타터팩 이렇게 지금 출시되어 있는 4가지 스타터팩이 있는데 이 스타터팩이 포함되어 있는 카드만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니까 스타터팩을 갖고 계신 분들 이쪽에 링크에 있는 게임 방법을 참고해서 한번 플레이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플레이하다가 궁금하신 점은 포텐독 카페에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포텐도 크래시 플러스라고 지금 가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포텐도 크래시 플러스는 중급자용 게임이고요. 캐릭터별 특성 카드가 추가돼서 훨씬 더 재미있어진 그런 게임이니까 포텐도 크래시 플러스도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